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전격 내렸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도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제3국 중재위원회에 맡기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지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 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파기와 또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노총은 조선과 완성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한은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어요.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한은 안팎에선 이달은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 30일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 건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한은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 부진도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점도 인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성장률 전망치도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서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경기 대응 여력이 바닥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꾸리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마감 시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불가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일본의 2차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인 상황에서 일본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중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아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구체적으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기업들도 대안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소재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불화수소의 경우 국내산 제품과 중국 대만 제품 등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에도 돌입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일본 소재를 우회해서 수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이걸 또 차단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3국을 우회해 소재를 활용하는 것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수출품의 최종 종착지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건데요. 소재의 최종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서 한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동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권 기자. 네. 한일 갈등의 뭐 초당적 당을 넘어서 초당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회동을 갖는 것은 1년 4개월 만인데요. 의제가 제한되지 않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마주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황 대표가 대일 대미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한 여러 외교적 해법 또한 논의가 함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를 놓고 내놓고 있는 해법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만나면 좀 초당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동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네.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더라도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내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에 네. 한일 경제 갈등에 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어요. 네.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난 뒤에 약식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 없이는 어떤 중요한 이슈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스틸웰 차관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미국이 과연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뒤에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민감한 이슈를 해결을 해야 하며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어느 한쪽 편을 들 만큼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에 핵심 소재와 부품, 또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또 더불어 핵심 부품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이 진행 중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첫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의 강의가 있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대한상이 제주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 나와 있는데요. 포럼 둘째 날인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제는 투자자들도 환경이나 불평등에 대한 요소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도 경제적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최 회장이 제안한 방안도 있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민해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욕구를 측정하고 파악하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은 이를 측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능력으로 고객들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싶다면서 SK 임직원들에게도 사회적 가치,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건설용 철강재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3배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지금보다 뭐 얼마나 더 높아지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연례 재심에서 우리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푸판에 20.09%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잠정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7%대 수준의 관세율을 3배 가까이 높인 건데요. 관세 적용 대상 업체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판은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나 교량 건설 등에 쓰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대미 철강 수출량의 10% 수준입니다. 네, 후판 외에 뭐 다른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재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일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 연방기관들이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철강 등 미국산 원자재를 더 많이 쓰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철강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 우리 기업들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파기와 또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서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오늘 파업 규모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각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에 나서는데요. 5만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열리는데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 조합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68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얻었습니다. 다만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확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참여합니다. 네, 민주노총이 이렇게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 파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항의의 표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도 반대할 입장인데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삭감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도 투쟁구호로 내걸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전후로 벌어진 파업과 또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노조원 1,300여 명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1,350명을 넘어서서 조합원의 10%가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어제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차종 5천여 대를 포함해서 BMW와 포드 등 12개 차종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들이 리콜이 됩니까? 네, 현대차의 제네시스 EQ900과 G80, BMW의 535i와 M3, 또 포드의 컨티넨탈과 몬데오, 마세라티의 그란트리스모 등 12개 차종 1,813대입니다. 먼저 제네시스 EQ900 3,800여 대와 G80 1,100여 대에서는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미세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BMW의 535i 등 2,600여 대는 저압 연료 펌프 연결부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M3 모델 290여 대는 배터리 케이블 접촉 단자 도금 마모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드의 링컨 컨티넨탈 1,900여 대는 주행 중 차량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고요. 몬데오 900여 대는 후미 등이, 또 FMK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26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해당 차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리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이 제작 또는 수입사의 이 시정 계획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이 현대차와 BMW, 포드 차량은 내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나 지정 정비 공장 등을 방문해 무상 수리와 부품 교체가 가능하고요. 마세라티 차량은 16일부터 리콜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최근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달러 보험이 5만 건 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환차 손해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임 기자, 먼저 이게 달러 보험이라는 게 뭐 보험을 달러로 든다는 개념입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 때 뭐 예를 들어 월 15만 원에 만기 20년짜리 또 사망보험금을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뭐 드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달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뭐 $750 정도를 내고 만기 20년짜리 또 사망보험금을 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외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달러 보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 돈인 위안화 보험도 있고 호주 달러, 유로화 달러 보험도 다 있습니다. 유로화 보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국내에서 처음 이런 외화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건수로는 14만 건, 금액으로는 3조 7천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금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는 보통 보험을 들 때 만기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이렇게 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월 15만 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달러 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앞서 보신 대로 한 달에 예를 들어 $750짜리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 $750를 우리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매달 바뀌게 됩니다.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경우에는 월 75만 원을 내면 되는데 보험료로 만약에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매달 보험료가 9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매달 내야 되는 보험금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또 보험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 환율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보다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손해 주는 보험금이 원화로 환산한 보험금이 기대보다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이런 달러 보험을 환테크 상품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최근 1년 새 5만 건이 넘게 팔았는데 환율 변동이나 해외금리 하락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원화 환산 보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짚어주신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건가 봐요? 아, 그렇지는 아직 않습니다. 금감원도 아직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서요. 다만 이런 외화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라는 게 조사에서 나타났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차손, 또 환차익에 또 노출이 돼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게 위험하다는 점을 감독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알리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로 일본의 사례, 즉 우리보다 먼저 외화보험이 판매가 이루어졌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16명의 공무원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누계별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즉시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8% 빠지면서 20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0% 오르면서 66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와 솔브레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6%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보실까요?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티의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됐지만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카카오 광고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2%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녹십자 MS입니다. 공정위가 녹십자 MS에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58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3% 하락하면서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